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오늘도 프레스티지 이영호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호 원장님 맞으시죠? 네. 우리가 매주 이제 대입 관련한 얘기를 네. 해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네. 11월 1일이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계약을 하면서 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얼리가 11월 1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느냐고 지금 시니어가 아니죠. 맞죠? 시니어죠. 시니어인가요? 그쵸. 시니어들. 네. 지금 9월, 10월에 이 시니어들은 정말 엄청나게 바쁜 달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어얼리가 무엇이고 또 어얼리의 여러 가지 또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얼리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얼리 그다음에 레귤러의 차이점부터 살펴볼까요? 이 차이점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점이 뭐냐면 네. 그 왜 어얼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12학년들뿐만 아니라 10학년, 11학년들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 기준으로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얼리와 레귤러의 차이점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합격률. 합격률,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쵸. 어얼리가 훨씬 합격률이 높다.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얼리 디시전, 이따가 설명해야 될 때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 뭐 30%대가 되는 것들도 있는 네, 학교가 있으니까 이 얼리를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손해를 보는 거다. 그래서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치트키. 치트키. 그렇죠. 대학 입학의 치트키는 얼리 어드미션. 아, 얼리 어드미션. 네. 아, 그렇군요. 치트키가 영어였군요. 치트키. 네. 제가 오늘 여기에 치트키라고 써놓으셔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글로 치트키 이렇게 쓰잖아요. 네. 전 그래서 그게 한국말인가 그랬는데 영어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한번 웃자고 네. 한 소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통계적인 면에 있어서 봤었을 때 얼리는 일반적으로 한 15%에서 20%대 합격률을 보이고요. 네. 굉장히 네. 높은 거예요. 그렇죠. 한 자릿수대잖아요. 네. 보통 레귤러는. 네. 그거에 그쵸. 비하면 엄청 높죠. 네. 레귤러는 한 뭐 하버드 같은 경우는 뭐 한 네. 3%? 낮군요. 네. 3%에서 뭐 한 10% 사이 대학들이. 그래서 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레귤러에 지원하는 건 경쟁이 너무 심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얼리를 가능하면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이 정말 좋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그러니까 주니어에서 시니어 넘어가는 이때는 무조건 학교 대학 입학 원서랑 에세이에 집중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그랬었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통계적 차이만 보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얼리에서는 도대체 네. 몇 명의 학생을 뽑길래 그러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아, 그러니까 학생을 많이 뽑으니까 그만큼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아마 들으시면 놀랄 텐데 얼리랑 레귤러랑 네. 아니, 보통 얼리 하면은 그 조기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뽑을 것 같으세요, 보통? 저는 얼리는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뽑지 않나요? 얼리에서 아예?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네. 너무 짜고. 왜냐면 애를 보내봤잖아요. 아, 그렇네. 아, 왜냐면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얼리에서 뭐 한 10%, 20%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많은 대학들이 한 반 정도를 뽑아요. 거의 반. 네, 그래서 얼리의 반, 레귤러에서 반. 그러니까 이 얼리의 반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지원하는 애들이 적다라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근데 왜 지원하는 아이들이 적죠? 준비가 필요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것들이 이제 첫 번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반 정도 뽑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학교를 보면 브라운 같은 경우는 한 42%. 오. 전체 학생 중에 42%로 뽑고요. 예. 다트머스는 한 46%. 높으네요. 다 아이비리그죠? 예. 그 코넬도 42%. 그리고 이제 유펜 같은 경우는 55%. 유펜 굉장히 높네요. 네. 오. 그러니까 반 정도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버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도 얼릴 때 1,000명? 1,000명 조금 넘게 네, 뽑았었고 네. 그다음에 레귤러에서도 1,000명 조금 넘게 뽑고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뽑는 학생은 비슷한데 지원자 수는 적어. 어디에서? 그러면 그쵸?
그러면은 합격률이 높죠.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의해야 되는 점이 첫 번째는 준비가 된 학생들. 준비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은 GPA.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얼리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성적, 그 다음에 SAT 성적, AP 성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상위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비리그 특히나 얼리는 이제 아이비리그부터 시작해서 한 32, 한 42 정도, 52 정도까지 이렇게 학교들이 대부분 많이 그러니까 얼리를 모든 하고요. 모든 학교가 얼리를 다 뽑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상위 한 2, 30위 정도. 네. 네. 한 50위까지도 하는 학교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뭐 그중에서 뭐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에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오, 네. 그 주립대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주립대 같은 경우는 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좀 좋은 학교를 지원하려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미리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성적이 그만큼 높아야 되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비리그는 그냥 성적이 나쁜데 어떻게 뭐 해서 갈 수 있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sometimes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아.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운동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다른 게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레거시도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레거시도 많이 지원하죠. 네.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이 이제 얼리에서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얼리에서 학교 성적이 뭐 한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최소 랭킹이 한 탑5 정도 안에 드는 아이들. 전체에서. 그 고등학교 전체에서 탑5 안에 들어가. 네,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돼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SAT 성적 같은 경우도 예. 11월 1일이니까 예. 보통은 10월까지 시험을 보는 것들이 성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10월 전까지 모든 준비가 돼 있거나. 왜냐하면 보지 않고 늦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11월에 테스트 보는 것들도 들어가긴 해요, 얼리에. 아. 네, 그렇지만 그런 위험성. 그래서 미리 시험이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들 자체가 네. 11학년 때 뭐 들었고, 12학년 때 뭐 들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리를 넣는 게 오히려 안 좋다. 그쵸. 넣어봤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예. 에세이. 아, 에세이를 미리 못 쓰기 때문에. 아, 에세이를 못 쓰면 어플리케이션도 못 쓰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예.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여름방학 때는 쓰라고 무조건 에세이랑 어플리케이션을 써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난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쓰고 고치고 그렇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들 하다가 레귤러 해야지 포기하는 애들도 많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군요. 얼리라고 네. 무조건 합격률 높으니까 너도나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만큼 지원하려면 미리 성적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 넣는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또. 그래서 네. 이 얼리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네.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얼리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강력하게 얼리를 넣으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지만 네. 첫 번째 위험성은 뭐냐면 얼리를 넣었을 때 D4가 됐을 경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결과를 너의 그 어플리케이션 내가 D4가 된다는 얘기를 레귤러에서 다시 한번 보겠다. 그렇죠. 근데 거죠. 그게 아니라 리젝이 돼버리면 그렇죠. 이거는 레귤러에서도 넣을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같은 학교를 넣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합격 가능성을 보고 얼리 디시전을 결정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얼리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만약에 한 2, 30위 정도의 대학의 수준이라고 하면 네. 얼리는 한 10위권? 이 정도로 좀 넣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보통 리치 스쿨을 좀 넣는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쟁하는 상대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넣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겠군요. 네. 네. 특히 한 2, 30위 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얼리 디시전에 대한 결과가 더 합격률이 더 높아요.
특히 뭐 NIU라든지 에모리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 20, 30대에 대는 보통 아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는 좀 더 높은 12권이 이렇게 는단 말이에요. 아,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네, 학교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0, 30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 좋은 아이들을 빨리 잡아서 더 많이 잡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합격률이 더 높고요. 실제로 레귤러로 넘어가게 되면 점수도 점수지만 네. 정말 뛰어난 스펙이 있지 않는 한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얼리를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레가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레가시 같은 경우는 프린스턴은 한 보통 한 15% 정도라 생각하면 되는데 전체에서요? 얼리 중에 얼리 중에 15%나 돼요? 네. 되게 많이 그래서 뽑네요.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한 15%, 네. 유펜은 막 20%, 네. 하버드도 한 30% 정도. 와, 네.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레가시,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하버드나 이런 데 못 나온 게 좀... 그러니까요. 그 자녀들에게 좀 미안하죠. 네. 근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한국 사람들만 좀 더 관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도 이 레거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네.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려고 그쵸. 부모들이 굉장히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만큼 이제,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진짜.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네. 학교에서 봉사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뭐 인터뷰어가 된다든지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거고 원래 그 학교 출신들이 나와서 인터뷰어 그쵸. 하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도네이션을 계속 맞아요. 하고 이런 것들이 레거시에 도움이 되고 만약에 도네이션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 도움이 레거시, 안 되죠. 네 레거시의 맞아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보통은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때, 네. 아빠 때 맞아요. 이렇게 다 연거푸 같은 학교고. 거기다가 뭐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뭐 다 열심히 도네이션 하셨고 이러면 뭐 자식들은 웬만하면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디비전 1 스쿨들이 되게 많이 무슨 얘기냐면 디비전 네. 1이라는 거는 운동에 관련돼 있는 건데 운동은 디비전 1, 2, 3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디비전 1은 네. 운동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은 안 보고 성적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는데 보고. 그게 이렇게 보통 들어간 입학 수준보다는 낮아도 되는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운동 성적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경우는 네. 네. 혹시 그 재작년인가요? 그 FBI에서 네. 수사했던 발시리 브루스라는 혹시 스캔들 무슨 얘기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네. 네. 유명한 기억나시죠? 알죠. 입학 부정 사건. 네네네. 그것도 그거를 활용한 거였거든요. 그게 운동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뭐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뭐 넣거나 뭐 그 좋은 그 왜 조정 경기에서 그 크락이라고 하던가 정확하게 네. 모르겠는데 네. 그 앞에서 이제 휘슬 불고 불어주는, 하는 네. 사람 그런 것들은 운동이 따로 필요 없는데 그쵸. 그런 걸 좀 돈을 내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조정 네.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네. 중학교 때부터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때 대부분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쵸. 늦게 시작해도 되는 운동이긴 한데 거기서 비리가 많이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요. 그런 게 다 디비전 1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학교들은 이제 디비전. 근데 네. 작년 이제 팬데믹 일어나면서 많은 대학들이 이 스포츠 팀을 없애버렸어요, 많이. 진짜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스포츠를 많이 없애고 특히 스탠포드 같은 경우 한 3분의 1. 진짜요? 많이 네. 줄었네요.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동 경기도 애들 고등학교 때 거의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판별할 수 있는 기준들도 없을 거고. 네. 그래서 발시리,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디비전 1에서 많은 것들을 다 없어져서 이 네. 동부 쪽에 있는 학교들은 골프로 이제는 뭐 대학을 가는 거, 동부의 네. 아이비리그 가는 건 없고 골프로 유일하게 없어요. 되는 너는 이제 스탠포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식으로 한국 분들 그래서 골프도 많이 하시고 그래, 테니스도 그렇죠. 많이 하시고 그렇죠. 보면 그런데 네. 그래서 아깝네요. 네, 그런 돈이 안 되는 이제 운동부들을 많이 좀 없앴더라고요. 없애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디비전 1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얼리에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디비전 1 애들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네. 풀은 줄어든다라는 걸 항상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 게 이 얼리를 대하는 저희의 자세라고 네, 생각을 줄었으면 오히려 그냥 일반으로 가는 애들에게 더 기회가 있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회는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 운동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대부분 얼리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있을 것이다. 요즘 추세가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한번 그렇게 대학에서 그 운동으로 뽑는 걸 좀 줄이기 시작했으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런 종목은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잖아요. 네, 코치들도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약간이지만 어느 정도 일반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애들이 더 기회가 생겼다 이런 네. 뜻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얼리는 정말 준비가 된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11학년 때 성적, 1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1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다. 네. 그럼 일단 얼리는 좀 보류하는 게 낫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12학년 때 성적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12학년이 네. 성적이 없잖아요. 네. 우선은. 그렇죠. 얼리에 넣었기 때문에. 11학년 성적이 중요하고 네. 11학년 성적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얼리 종류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얼리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네, 이제, 이거 들어가면 진짜 복잡해져요. 네. 근데 대부분 많이 아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얼리에는 두 가지 얼리 디시전, 그다음에 얼리 액션. 뭐 역시 대학을 보내신 애 한 둘 보내면요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게 얼리 액션이 문제예요. 네. 학교별로 너무 다르고 네. 있는 데가 네.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얼리 그렇죠. 디시전을 결정하면 액션은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전 그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얼리 디시전. 얼리 디시전은 바인딩. 그러니까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곳. 네. 가야 되는 학교고요. 그러면은 얼리 액션은 붙어도 안 가도 된다. 이 두 가지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얼리 액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얼리 액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리스트릭 얼리 액션이라는 게 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리스트릭하고 싱글 초이스는 그냥 하나로 묶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얼리 액션하고 좀 스페셜한 얼리 액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얼리 액션은 내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집어넣어도 되는 거. 얼리 디시전하고도 같이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리스트릭 얼리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같은 경우는 예. 이걸 넣으면 다른 얼리 액션은 못 넣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리 디시전이 네. 비슷한데 디시전도 하나밖에 못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리 디시전이 비슷한데 네. 이거는 붙어도 나중에 안 가도 되는 거. 아, 네. 그렇지만 얼리 액션 한 개. 그 학교를 선택을 하면 그거는 한 개밖에 지원 못한다. 그렇죠. 그 경우는 디시전도 할 수 있어요? 이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경우 디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네. 레귤러 얼리 액션은 가능해요. 아, 일반적인. 네, 그게 아니라 리스트릭 얼리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은 디시전 같이 못하고 얼리 액션만 할 수 있고 네. 근데 학교별로 이게 이제 다 다른 거죠 그게. 근데 이거는 네. 직접 찾아보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없는 그렇죠. 게 왜냐하면 매년마다 좀 바뀌어요. 아 진짜 매년마다 네. 바뀌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콜롬비아 같은 경우 얼리 단과대별로 얼리 액션하고 얼리 디시전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다 얼리 디시전으로 바뀌었고요. 특히 이제 보스턴 칼리지 같은 경우는 네. 원래 리스트릭 얼리 액션이었는데 아, 거의 하나밖에 못 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얼리 액션으로 바꿨다가 네. 지금 또 얼리 디시전도 있고 이렇게 진짜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바뀌는데 대부분은 비슷한데 네. 매년마다 좀 바뀌는 게 있으니까 그렇구나. 혹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도 왜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얼리를 아예 없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한해서만 올해는 살았고 올해부터는 다시 얼리 액션이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별로 본인이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에 올해의 정책이 파이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찾아보셔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얼리 액션인데 네. 대부분 다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아, 얼리 액션이에요, 거기는? 네, 얼리 액션인데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고요. 액션이니까. 네, 그래서 집어넣되 꼭 안 가도 되는. 안 가도 되지만, 네. 아, 그러면 얼리 디시전은 아예 없군요. 이 세 개는 얼리 디시전은 없어요. 하버드하고 예일, 프린스턴. 그러니까 1, 2, 3위가. 그렇죠. 니네가
우리 학교부터는 안 오겠냐? 이제 아, 이 얘기, 그런 마인드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굳이 그냥 그러면 얼리 디시전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 안 해도 올 거라는 거 자신감이 확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네. 얼리 액션인데 싱글 초이스요? 그렇죠. 그렇게 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대신 우리 지원할 때 다른 학교는 지원 못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나머지 아이비리그는 네. 다 얼리 디시전이에요. 다 얼리 디시전이고. 네.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아이비리그를 좀 다 쓰고 싶은데 네. 다 못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상위 1, 2, 3위를 포기할 것이고 네. 밑에 걸 쓸 것이냐 네. 아니면 과감하게 한번 상위 3개 중에서 하나를 써보실 것이냐 네. 이런 갈등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나빴어요. 대학들은 왜 학생들을 갈등하게 만드는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정도쯤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들이 막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다트머스 꼭 가고 싶어, 네. 브라운 꼭 가고 싶어, 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얼리 액션, 얼리 때 그런 것들을 좀 쓰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리 디시전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네. 디시전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번 써보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되죠. 거기는 합격하면 반드시 가야 되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학교니까. 근데 그런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반드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네. 안 오게 됐을 경우에 네. 그 학교가 다른 레귤러를 하게 되면 네.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레러를 보내서 얘는 우리랑 컨트랙을, 그러니까 디시전이랑 하겠다는 얘기는 컨트랙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컨트랙을 브레이크한 친구다라고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요? 근데 이제 카운슬러를 통해서나 학교에 네. 있는 카운슬러를 통해서나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안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갈 경우 다음 해부터는 그 고등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의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쵸. 안 좋은 영향. 분명히 줄 수 네,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학교 학생들은 early decision 됐는데 네. 안 오더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좀 학 뽑지 않을 수도 있는 맞아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네. 이게 두 번, 세 번이 돼버리면 반복이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카운슬러들이 너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 쓸 때 너 이 학교 꼭 갈 거냐? 그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안 갈 거면 나 절대 써줄 수 없다. 아, 그렇죠. 네. 그런... 학교 카운슬러 입장에서는 또 학교 이미지랑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 학교가 좀 별로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미국 전반적인 학교에서는 2, 3, 12 학교들은 너무나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네. 보내보시면 아십니다. 네. 거기라도 들어가는 게 어디야, 막. 이런 게 나중에 절박해져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리 디시전 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희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 얼리 디시전을 쓴 거예요. 네. 에머리 대학교를. 됐네요. 학교인데. 네, 됐네요. 네. 근데 한 달, 1년에 7만 불씩 네, 28만 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에이드를 하나도 못 받고. 받았군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부모님 입장에 부담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네, 다니고 이제 지금 졸업을 했죠. 어떻게 에. 뭐 론을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에. 했는데 예, 네. 근데 그런 학교 학생도 있으니까 얼리 디시전 할 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겠네요. 네. 본인의 또 파이낸스 에이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쵸. 이런 것도 잘 따져서 학교를 네. 결정해야지 무작정 진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네요. 네. 그런... 조금 학교를 낮췄으면 받을 수도 있었을 경우네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예, 유념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예. 이 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얼리 디시전을 못 하더라고요. 걱정이 내가 얼마나 돈을 받아서 돈을 다 내야 될 수도 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저희 학생 중에도 하나가 그렇게 해서 제가 야 그러지 마라. 넌 준비가 다 됐는데 얼리 꼭 넣어라. 왜? 너희는 소득 수준이 너희 소득 수준이 한 10만 불 넘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뭐. 예, 한 6만 불 언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 전혀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넣어서 2천 불 내고 다녀요. 어머. 네. 헉, 너무 좋겠다. 그쵸. 네. 그러니까 정말 엄마들의 소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머리 터져요. 합격을 하면 뭐예요? 맞아요. 네. 그 파이낸스 에이드 안 나오면요. 네. 난리 납니다. 진짜. 소득 수준이 네. 낮다면 아,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걱정하지 말고 뭐, 디시전 해봐라. 네. 만약에 내가 너무 가고 싶은 학교라고 한다면 얼리 디시전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 얼리 디시전의 네. 뭐 장점 그리고 액션의 장점 이런 거 잘 구분하셔서 네.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리 디시전 넣고 액션 몇 개 이렇게 가능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얼리 디시전을 넣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같이 넣으면 좋은 게 얼리 액션 학교들인데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바인딩이 안 된 네. 롤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네네네네. 예, 바인딩 안 된 롤링 프로그램 꼭 같이 넣어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그러니까 퍼블릭 유니버스 스테이트 칼리지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절대 바인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도 꼭 넣어주고 그 다음에 ED2 그 다음에 EA2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얼리 디시전이 원래는 11월 1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얼리 2, 얼리 디시전 2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되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건 레귤러 시즌하고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out of state. 네, out of United States. 아, 외국으로요? 네, 외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을 안 주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네. 외국에 있는 학교랑 우리 여기 시스템이 그 커먼앱이랑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따로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어플리케이션 틀리다고 해도 얼리 디시전 두 학교는 못 넣어요. 어 진짜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캐나다를 많이 가는 걸 봤는데 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얼리 디시전 뭐 이런 제도인 거예요? 캐나다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영국이라든지 영국으로 가기도 하나요? 네. 영국은 굉장히 좋은 뭐 옥스포드부터 시작해서. 아. 브리치 좋은 학교들 많잖아요. 거기도 근데 얼리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아니 얼리 시스템이 아니고요. 네. 그쪽에 이제 지원하는 거는 전혀 영향이 없다. 아, 영향이 없다. 네. 아,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네. 만약에 원하면 여기 얼리 디시전을 하되 한번 같이 넣어도 된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예, 예. 이 얼리 디시전만 한다고 여기만 바라보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롤링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테이 칼리지라든지 이런 네. 학교들은 진짜 빨리 넣고 빨리 결과가 나온 학교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안 넣는 게 걱정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얼리가 이제 12월 중순에 보통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막 널브스에 있어요. 만약에 떨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렇죠. 네. 대학들이 그러니까 레귤러를 갈 때 더 걱정이 되고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롤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테이 칼리지들 같은 걸 미리 넣어놓으면 일단은 백업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유저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러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맞아요. 네. 네. 뭐 그래서 러커스 진짜 많이들 네. 세이프티로 많이 가죠. 그렇죠. 네. 순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좋은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들은 미리 넣어놓으면 넣어놓은 대로 결과가 바로 오기 때문에 네. 내가 나중에 레귤러를 지원을 할 때 그거보다는 최소한 높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얼리 디시전을 넣든 얼리 액션을 넣든 상관없이 스테이 칼리지라든지 롤링 는 반드시 같이 써라. 반드시 같이 쓰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 그렇죠. 네. 미시간 주립대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쓰죠. 그렇죠. 좋은 학교긴 네. 한데 뭐 생각보다 또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네, 거기도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얼리와 레귤러의 차이점 네. 오늘은 그리고 얼리의 종류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상황이 있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근데 뭐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그래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서 네. 부모님들이 어디 되게 답답한 이게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요 얼리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 인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